자, 수능 셀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킬 3이지? 스킬 3의 스킬 앱인데. 자, 먼저 이 가르치는 대상 문제인데, 사실 가르치는 대상 문제는 별로 나올 게 없어. 뭐 대상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법으로 나오든지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어법으로 조금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형광펜을 쳐놨다. 그리고 이거 노란색 형광펜이지? 이거 선생님 친거 아니다. 선생님 친거 아니고, 이 스캔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누가 책에 이렇게 쳐놔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런 가르치는 대상 문제는 그 가르치는 대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좀 꼼꼼하게 그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어법 조금 신경 쓰면서. 자, 들어가자.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was sitting, 앉아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마이애미 에어포트, 마이애미 공항에 앉아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해놓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자, 그래서 뭐 하면서? 잡지를 읽으면서. 자, 그런데 뭐 하는 동안? 자, 이게 부사절이지? 그녀가 waited, 기다리고 있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렇게 잡지를 읽으며 앉아 있었대. 자, 그녀의 관심은 was distracted. distracted 하면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아주 거칠고 시끄러운 싸움에 의해. 했는데, 이거 어법 조심해. 어떤 taking place 하면 발생하는, 이런 뜻이야. 발생하는 어디에서? 티켓 카운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거칠고 시끄러운 싸움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주의가 정신이 산만해졌습니다. 이 뜻이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quarrel 이러면 싸움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움이 여는 게 아니니까 taken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왜? take place 자체가 자동사야. 알겠지? take place가 이게 열다, 열리다. 어떤 뭐 운동 경기가 열리다 할때 이게 자동사야. 그러니까 PP형으로 안 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taking place 요거 꼭 체크를 하자. 자, 하지만 I must get to New York today. 나는 뉴욕에 오늘 가야 돼요. 응? An angry woman, 한 화난 여자가 hotly 아주 맹렬하게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I'm sorry, man. 죄송합니다. 하지만 There are no seats, more seats available. 자, 뭐야? 더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 이건 왜 이걸 이렇게 쳤냐 하면, available. A가 들어가는 형용사는 항상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여. 쉽게 얘기해서 보호로만 쓰여. 그러니까, 이렇게 available seat, 못 써. 그러니까, 이건 이거지. more seats, 어떤, which are available에서 이 which are이 생략되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걸 갖다가, there are no more available seats 안 된다. 이 A 들어가는 형용사는 항상 보호로만 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hich are이 생략돼서 이렇게 seats available 뒤에 쓴다. 그렇게 알고 있자. 자, came the reply. 그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8살짜리 딸이 is on the plane. 저 비행기에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알자. 이 hyphen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얘를 뭐로 만들었느냐? 형용사로 만들어 버렸어. 자, 이렇게 형용사에 너희들 뭐그 복수라서 S 붙이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형용사는. 그러니까 여기에 8 years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 8 years old.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I can let her fly into New York City all by herself. 나는 허락할 수 없어요. 그녀가 그 뉴욕으로 여행하는 것을. 뭐? 그녀 스스로. 바로 얘는 누구야? 바로 딸이지, 딸. 그리고 이거 let은 사역동사니까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 왔고.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Sorry, lady, 미안해요. The flight is full. 비행기 가득 찼어요. Came the same answer. 그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자, 내 친구가 had been watching 이 상황을. 자,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전부 이제 과거지. 이 똑같은 대답이 오기 이전부터 쭉, 그러니까 앞선 시점부터를 나타내다 보니까 had PP가 왔어. 그리고 지금도 이 대답이 오는 이 시점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거 완료 진행으로 온 거다. 그래서 나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여자의 아주 비탄한 또는 뭐 슬픈, 응?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병렬 조심하자. watching, 그러니까 had been watching and had been listening.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뭐로? 연민으로. 뭐에 대한 연민이니? 바로 the distressed mother. 그 고통받는 엄마에 대한 그 연민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얘는 엄마가 고통을 받으니까 당연히 PP 형용사 distressed가 맞지. 자, 그녀는 walked over to the ticket agent, 그 티켓 직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뭐를? 그 나중 비행기를
그녀가 타겠다는 것을. 그 나중 비행기를 그녀가 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만약 그것이 의미한다면, 뭐를? 그 여자가 그녀의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뉴욕으로 그녀의 딸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 그녀의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녀의 티켓은 그 친구의 티켓이니까, 당연히 답은 바로 이게 4번이었다. 그지? 자, 그리고 이거 later, 이거는 이것 좀 조심하자. later이 이후, 나중에 이런 뜻이야. 근데 보통 속이려고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later. 이거는 후자란 뜻이야. 왜? 전자, former, 후자, letter. 그래서 앞에 이제 뭐두 가지가 나오겠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자는 이렇고 후자는 이렇고 할때 쓰는 게 이거야. 이거 속이려고 종종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자, 이것도. 자, 그리고 the agent, 그 직원은 내 친구의 해결책을 환영했고 그리고 재빨리 발행했습니다. 뭐를? revalidated 하면 갱신된 티켓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뭐? 그 여성에게. 자, 그 엄마겠지? 그리고 나서 arrange for another flight, 또 다른 비행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자, 비행기는 뭐 세상에 뭐딱두 대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아주 많은 비행기 중에 또 다른 한 대니까 바로 another이 들어갔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뭐였어? skill app 이 부분. 자, 준비를 할때 이제 또 다른 대상 문제로 대비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법적으로는 그래도 뭐 내려고 하면 낼 만한 것들이 제법 있었거든.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좀더 조심해야 될거이 부분. taking place 된다는 거. 이거 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조심해라. 속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뭐 병렬 처리돼 있고, 그지? 이런 것들 좀잘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였다.